세관을 가지고, 뭐, 이것은 그냥 들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너무, 예, 뭐, 이해를 못하도 상관없으니까, 뭐, 온 세관이 있고, 중생 세관이 있다 그래요. 먼저, 중생 세관. 중생 세관이 있고, 온 세관이 있고, 이제 국토 세관이 있다. 세 가지 세관이 있기 때문에, 천여시에서 이 세 가지 세관을 다 하면, 곱하면, 삼천이 되는 거예요, 삼천. 이 삼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천여시에서 이 세 가지 세관은 그 삼천이겠죠? 삼천이라는 거 다른 말로 우주의 모든 법을 그냥 삼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뭐, 백여시라고 하지만, 백 속에 또 다른 구법계가 갖춰져 있고, 그 구법계 또 다른, 중중무진하게 나와 있겠죠? 뭐 삼천이 아니라 삼만, 뭐 삼십만 하도 부족하죠. 근데 삼천으로서 그냥 우주의 모든 법을 삼천 속에 다 이제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 일념 속에 한 생각 속에 우주 법계가 전부 법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치적으로 우리한테 불성 속에 다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모든 세관을 만들지만 어디 하나 실체가 있다고 고집을 하게 되면 이것은 또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불성이 인연을 따라서 깨달음과 미혹을 따라서 우주 법계를 만들고 있지만 그것을 있다고 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있다고 하면 이제 상견이 되는 거예요. 항상하다. 상견과 단견이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이제 치우친 견해들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번뇌에 속하는 건데 있다고 해도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항상 우리 중생들의 생각은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항상 이분법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없다고 하게 되면 아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게 되면 그럼 없는 것이네 이렇게 생각. 없는 것도 아니다고 하면 그럼 있는 것이네.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바로 어떤 이제 법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도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체의 연료와 분별, 언어 문자의 상을 이해했지만, 연료와 분별, 언어와 문자가 이 실상을 떠나서 따로 자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법의 자성은 바로 우리의 심성이라는 거예요. 자성 자체에는 뭐 실체가 없지만, 이 법의, 그 본체를 보게 되면 그게 우리의 자성 청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마음에 대한 설명인데 실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밑에는 보면 실상의 체는 뭐 고요한 것도 아니고 비추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우리들에 대한 어떤 분별 없어지기 위한 이런 말씀들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깊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고, 밑에 보면 이제 성품의 공덕 입장에서 해석한 거 있고, 이제 성덕과 수덕의 입장에서 또 해석을 하고, 법신, 보신, 화신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교리가 많이 들어가니까. 궁금하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17쪽을 보면 실상에는 둘이 없으며 둘이 아닌 것 또한 없다. 그런 까닭에 실상의 전체가 의보와 정보가 되고 법신과 보신도 되며 자신과 타인도 된다. 더 나아가 설하는 주체와 대상, 제도하는 주체와 대상, 예. 믿는 주체와 대상, 발언의 주체와 대상, 그리고 지니는 주체와 대상. 여기서 마지막에 보면 모두 실상의 정인으로 도장 찍은 것이 아님이 없다. 그래서 아미타경을 보면 극락세계의 모든 의보와 장엄을 보면 전부 다 부처님의 법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생 법계가 있는 것이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부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원만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처님이 이 경전을 독송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안욕따라 삼맥삼불에 의해서 물러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왜? 이게 바로 부처님의 경지이기 때문에 원교의 가르침으로서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에 유통분에도 누가 유통을 시켜요? 육방에 계시는 부처님이 유통을 시켜요. 이것은
보살들도 나와서 유통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이건 부처님의 경지기 때문에. 예. 그 유통문에 보면 다 이제 부처님이 와, 동방에 어떤 부처님, 뭐 서방에 어떤 분, 남방에 어떤 부처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살들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전부 부처님이 다 유통시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경전은 시방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이 반드시 설하시는 경전이라는 거예요. 네. 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뜻이 바로 중생구제를 위함인데 중생구제를 위한 데 있어서는 이 경전보다 더 뛰어난 게 없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쉽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저 비화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 업장이 얼마나 두텁냐면 네 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를 가지고. 그 부처님이 우리를 구제하기를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왜.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은 진짜 어디 시방세계도 업장이 제일 많은 중생들만 모여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중생들은 구제 못한다고 포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미타 부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원력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당신께서 중생들한테 말씀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 중생들은 진짜 돌아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딴 방법으로 진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진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네 분의 부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부처님들은 자비가 없어서 그러나 또 혹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은 다 똑같아요. 왜? 자신의 그 마음의 공덕을 자성에 있는 공덕을 완전히 개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덕에 대해서는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어요. 부처님이 자비가 없는 부처님이 어디 계시겠어요? 다만 왜 그러냐면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는 그만큼 인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연이 깊으면 믿음이 깊기 마련이고 믿음이 깊으면 구제가 쉽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아미타 부처님은 본원이 성취한 부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이 왜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보살도를 닦았을까? 그것이 바로 한 중생이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한 중생이라도 구제되지 않으면 내 공덕이 부족해서다. 더 수행을 해야 된다. 그러다 나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덕이 이제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부처님보다 공덕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중생들과 인연이 그만큼 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 가지가 있다. 씨앗을 뿌리고 성숙시키고 해탈시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쉽게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들과의 그 인연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인연을. 그러니까 인연이 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낼 수가 있는 거고 연불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 동방의 아촉비불이라든지 뭐 수미등왕불이라든지 많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부처님의 명호는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수행하신 분은 저는 아직 못 봤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과 인연이 멀기 때문에 쉽게 구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미타 부처님은 그게 아니고 원력을 세우시고 나서 끊임없이 세상에 오시면서 중생과 인연을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연불을 하면 바로 왕성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이 성취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아신다면 지금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연불생만 하면 반드시 어떠한 중생들도 어떠한 근기도 막론하고 왕생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신심을 내시고 이렇게 연불수행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리고 연불수행이라는 것은 금생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왕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 있어서도
그 속에 모든 불보살님들의 공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불수행만이라도 충분히 가피를 다 받을 수 있고 모든 재앙이 소멸되고 가족의 좋은 일도 많이 생기니까 이 수행만 하게 되면 모든 본인이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되겠지만 여부하게 구하는 것은 전부 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할 필요가 없이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진짜 제대로 된 수행을 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일단 회향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따라하세요. 회향문도 하나 더 넣겠습니다. 원이차 공덕 보급어일제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 남이타 동견 무량수 개공 성불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